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시간, 더 파워 오브 프레이어, 능력의 기도, 신미라 목사입니다. 망막색소변성증이라는 희귀병을 가진 개그맨 이동우 씨가 있습니다. 그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천안에 있는 40대 남성이 안구를 기증하겠다고 하였지만 이동우 씨는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그는 근무력증 환자로서 사지를 모두 쓸 수 없지만 오직 눈만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자기는 눈은 쓸 수 없었지만 모든 것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로부터 안구를 기증받을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마치 10원을 가진 사람이 90원 가진 사람에게 100원을 만들 수 있도록 10원을 양보하는 격이었다라면서 사양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동우 씨가 말하기를 그로부터 안구는 기증받지 못했지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 이제 12월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을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능력의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년 동안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나눠주시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안산 예정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이옥화 목사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멘. 숨가쁘게 1년을 살았는데 우리 능력의 기도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세요. 목사님. 네. 능력의 기도 시청자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은 우리가 죄에서도 구원해 주셨지만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질병과 또 환경에서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또 이 순간에도 또 마음에 눌림이 있으시고 포로가 된 그 환경 속에 있으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또 승리하시는 한 해가 마무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정말 뭐 세월이 화살같이 흐른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을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 성탄을 어제 지내고 정말 며칠 남지 않았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1년을 회고하면서 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한 해를 보내면서 올해도 참 숨가쁘게 왔구나 하는 거를 제 고백하면서 정말 개인적으로는 저희 가정에도 많은 축복이 있었고 교회적으로도 또 많은 부흥이 일어났고요. 또 사역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전국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목회자 성회를 정말 3차에 걸쳐서 했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간증거리가 많이 생겼고요. 또 한 달에 두 번씩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치유를 받으셔서 또 그 치유 사역 속에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 정말 더 강건해지는 모습도 있었고요. 아멘. 또 특별히 저희 개인적으로 교회를 봤을 때는 3년 전에 저희 교회를 또 사주셨는데 올해는 또 숙소를 좋은 걸 또 하나님께서 사주셨어요. 또 근래에는 또 하나님께서 좋은 주차장도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아주 교회에 필요한 거를 모든 규모를 하나님께서 또 갖추게 해주셨고요. 또 정말 또 이렇게 구TV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만나볼 수 있는 한 해가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멋집니다. 네.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십니다. 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또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먼저 기도사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도사연은 카카오톡 아이디 이은주 전도사님의 사연입니다. 결혼한 지 6년 된 딸이 미국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으며 성가대 지휘자로 봉사하고 있는데 아직 아기가 없습니다. 온 가족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로마서 9장 9절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딸이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목사님, 로마서 9장 9절에 보니까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였는데 친정엄마의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유료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오래된 일이었지만 집사님이 아이기를 낳았었는데 오랫동안 또 둘째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낳지 못하는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와서 기도를 받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명년 이맘때 사라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축복 기도해주면서 좀 이거 진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몇 달이 못 돼가지고 임신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또 고민이 생겼어요. 사라의 축복을 받으면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딸이 뭐 어떡할까 그랬는데 네. 몇 개월 있다 또 와가지고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아들이 태어나서 지금 아주 잘 자라서 올해 학교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름까지 지어줬는데 네. 우리 귀한 그 역사가 오늘 이 기도 사연을 부탁한 귀한 친정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돼서 따님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해요. 네 목사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2016년 소망하는 자녀 때문에 또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동일하게 응답되도록 우리 이은주 전도사님의 사연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세요. 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창세기 49장 25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하늘의 복을 주시고 아래는 원천의 복을 주시며 젖먹이는 복을 주시고 태의 복을 주신다 했는데 오늘 기도를 부탁하신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귀한 따님에게 아버지 태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생명도 주께 있고 잉태도 주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으시고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잉태케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에 돌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종의 귀에서 일어났던 기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기적 가운데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순간에도 이 구TV를 통해서 목마름의 기도를 부탁하신 이 가정 위에 사라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웃는 일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일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생사화복의 주인이 되신 우리 아버지를 저희들이 오늘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기도 올렸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이 시간 베풀어 주셔서 아멘. 모두에게 아버지 태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교회적으로도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정적으로도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생명의 잉태함이 주께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만약에 어둠의 영의 태의 문을 막고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악한 영들은 물리쳐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적 권위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우리 이은주 전도사님의 소망이 이루어져서 정말 명년 이맘때가 전에 정말 웃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쉼터 사랑의 채널 굿TV 능력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모신 목사님은 안산예정교회 이옥화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기도 사연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는 밴드로 보내주신 아이디 데니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이번에 제가 완성해서 제출하려고 하는 시나리오가 기독교적인 가족의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는 작품인데 공영방송에 편성되도록 접촉하려고 합니다. 편성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목사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본인의 소망을 하나님께 영광되이 쓰임받기를 원해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작가님에게 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작가님이 이루시고자 한 그 제목이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세우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또 기쁩니다. 정말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정말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고 또 건강한 가정과 교회가 세워질 때 또 우리 모든 이웃이 행복할 수 있는데 좋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또 기도 사연을 부탁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또 그 모든 계획하신 그 일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또 아름다운 그
통로가 열리게 될 것이며 또 결과도 좋게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지음받은 우리는 우리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네, 목사님. 우리 이 대니님의 사연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원해서 기도하신 우리 능력이 주신 여러분께도 동일한 기름붐이 흘러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영광을 위해서 지은 자를 오라고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하신 아버지 작가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계획된 일 속에 하나님이 그 소원을 품고 일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결실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 공영방송에 출전하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깊은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서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아버지 계획된 일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작가님에게도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작가님의 기도 가운데 들어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계획된 모든 일들 속에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좋은 길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항상 중심은 하나님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거룩한 뜻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늘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끝까지 쓰임받는 좋은 그릇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는 여러분께서 직접 전화로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능력의 기도에 이렇게 기도 사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영주 수정교회 장선희 목사입니다. 아, 목사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예. 네, 목사님 이 시간에 치유의 능력이 강력하신 안산 예정교회 이옥화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나눠주세요. 예,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전화 사연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께 잘 알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예, 예. 네, 목사님. 네, 네. 기도 사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기도의 제목은 네. 영주수정교회 네. 목회 현장의 지경이 넓어지고 네네.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네. 부탁드립니다. 네. 목회 현장이 아울러 영주시가 네. 보고만 될 수 있도록 네. 기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네. 네, 목사님. 네. 예. 네네. 또 있을 네. 기도의 제목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의 맏딸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아들 또한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도록 네.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네. 여러 가지 기도 사항을 한 가지 네 가지 있는데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목사님. 네. 우리 대한민국 편안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 되고 네. 모금의 선교가 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네. 귀한 기도 요청하셨는데 네.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 자체적으로 지경이 넓혀지기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지경이 넓혀지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이 임하면 지경이 넓혀진다 그랬어요. 아멘.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우리 귀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지경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면서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 목사님이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시기에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목사님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 사연 올렸는데 이 기도 사연을 놓고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님 임하실 줄 믿습니다. 네. 목사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하신 목사님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귀한 교회가 지경이 넓혀지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의 성경의 원리대로 이루어지는 원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수정교회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혀주시고 아버지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의 이웃에 또 민족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혀주시고 귀하신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장중 안에 붙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영주시가 또 복음화 되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목회자로서 마땅히 품어야 할 아버지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복음화에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수정교회부터 성령의 불기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목사님에게 아버지 바울 같은 아버지 성령의 예수님의 영이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적인 사역에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목사님의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나라 민족의 안정됨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서 하나 되길 원하고 있사오니 그 기도 제목을 주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으로 지켜주옵소서. 또 세라의 자제분들이 있는데 이 자제분들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 하나님이며 가운데 쓰임받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좋은 일꾼이 되길 소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름 부어 세워주셔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복 있는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입혀 주옵소서. 또 우리 귀하신 목사님 목회 현장에 강력한 아버지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는 성도들마다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자체적으로 권능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쉼터 사랑의 채널 굿TV 능력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은 안산 예정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옥화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오늘은 어느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싶고요. 제가 또 이제 필리핀 집회를 나가는데 필리핀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이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당연히 기도하고 필리핀 언제 또? 2월 달에. 아, 그러시군요. 네, 목사님 그러시면 필리핀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설 때 교회도 든든히 설 수가 있고 가정도 세워질 수가 있으며 모든 자들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라 민족을 여기까지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모두가 하나 됐으니 역사하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나라 민족을 놓고 기도하지 못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정말 우리가 아버지 열방을 품고 더 기도하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가 누구를 탓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거 용서하시고 이제 깨어서 물 끓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 대한민국이 정말 복음
성교에 앞장서는 나라 민족입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의 민족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1천만이 넘는 아버지 우리 복음의 식구들이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끝까지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해외 선교로 하나님 복음에 들고 나갑니다. 우리 필리핀 지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지역에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늘도 아버지 복음의 빛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 사역을 뚫고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언어의 장벽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환경의 장벽이 막히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가는 길에 앞장서서 행하여 주셔서 지금 우주 땅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한국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기도를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늘 항상 깨워서 기도하는 민족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 네. 우리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냥 겸손한 종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도 건강하시고요. 또 교회적으로 개인 기도가 있다면 또 2017년도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아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데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깨끗하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행복한 쉼터 사랑의 채널 저희 능력의 기도는 굿TV를 대표하는 기도 방송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목사님은 안산 예정교회를 담임하시고 세계적으로 쓰임받고 치유의 능력이 강력하신 이옥화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올려드린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일일이 다 올려드리지 못했지만은 중보기도팀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 사연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